공격할 때 2의 피해를 덜 입힙니다. 조졌다. 모든 적에게 1의 약할 입힙니다는 영구지속이에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세상에. 그럼 한 번 더 바르고 때려 때려 하면은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백팩 히어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인벤토리를 정리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시작해보겠습니다. 퍼스, 오크샤이어 숲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기운 넘치는 생쥐인 퍼스는 던전을 털어 마을을 뜯어고치고 가족을 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험을 떠나봅시다. 혹시 이거 누르면 이걸로 가지나? 이걸로 해보자. 어, 그러네! 야, 그럼 네 번째 걸로 하면은 그걸로 캐릭터가 시작이 되는 거야? 희한하네. 해볼게요. 던전에 어서오세요. 당신은 던전의 중앙 깊숙이 숨겨져 있는 고대의 치즈를 찾기 위해 던전을 정복해야 합니다. 고대의 치즈. 당신의 무장은 마법 가방이 전부입니다. 준비됐어! 당신은 오직 소수만이 무사히 귀환했다는 던전으로 향합니다. 어, 그래도 귀환을 한 사람이 있기는 하네? 그럼 걔네들도 고대의 치즈를 가지고 돌아온 건가? 가자! 나를 클릭하세요! 오,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쭉쭉 오는군요. 나를 클릭하세요! 모든 아이템은 가방에 넣어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아이템을 들고 있는 동안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혹은 방향키를 눌러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버클로 방패군요. 이렇게 드래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클릭을 누르면 식사. 에너지를 이만큼 얻습니다. 두 번 먹을 수 있네요. 끝! 어, 다시 지도를 펼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투 중에는 아이템을 클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을 모두 무찔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어, 검을 클릭하면은? 그럼 이제 이걸 누르면 막나? 차례 종료. 약간 슬레이 오브 스파이어 게임이네. 여기 6의 공격을 한다는 표시가 뜨니까 이거 한번 하고 이걸로 두 번 때리면은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이렇게 차례 종료. 한번 맞고 피가 안 달죠? 이번에는 13의 방어막을 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겁나 때려요. 그냥 총 3번 움직일 수 있네요. 아, 이게 코스트인가 보다. 그럼 얘가 이번에는 이제 방어막을 13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8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3번 때리면 얘가 죽겠네요. 하나, 둘, 셋, 끝. 예! 이겼습니다, 레벨업. 4개의 칸을 선택하세요? 오, 인벤토리를 늘릴 수 있나봐. 오, 마법 가방이 늘어났어, 뒤에. 네 칸이니까 이렇게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좋아. 이겼습니다. 아이템을 얻으십시오. 뭐야, 이 중에서 골라서 넣는 걸까? 아니면은 인벤토리만 있다면 다 넣을 수 있는 건가? 아, 총 3개를 고를 수 있구나. 전도체는 뭐야? 모든 적에게 10의 피해를 입힙니다. 썩은 우유. 방어를 18 추가합니다. 스스로에게 3의 독을 입힙니다. 부정의 물량. 모든 적에게 5의 감속을 입힙니다. 모든 적에게 5의 약화를 입힙니다. 이게 7의 피해고 이게 4의 피해인데 이건 그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훨씬 좋잖아. 아, 인벤토리를 한 칸만 먹는구나. 화살. 이 아이템은 투사체입니다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던지면 사라진다는 얘기인가? 아, 이걸 쓰려면 활이 일단 있어야 되는구나. 오른쪽에 있는 빈 공간 하나마다 이 아이템은 피해를 1.5 얻습니다. 사용시 2의 피해를 입힙니다. 하, 어렵네. 아이템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바꾸면서 진행을 하는 건가 보죠? 아이, 진짜 어렵네 이거 생각보다. 일단 모든 적에게 10의 피해를 입히는. 우와, 이거 잔상이 남아요. 슈아, 시공의 폭포! 만악의 근원이지만 되게 반짝입니다. 골드.
고르기 완료. 중식도 가져가자고? 이미 증발했어. 늦었어요. 일단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볼게. 축구 지하묘지. 이제 이렇게 하면 다음 층으로 가는 건가? 지하묘지 3중 1장. 돈 들고 가야 된다고? 아, 여기 있는 것도 챙겨야 되는 거야? 아니, 우와, 뭐야? 튜토리얼이 이제 끝나고 이게 본편인 거야? 아우, 지도가 너무 악랄하게 생겼는데요? 한번 돌려보시겠나요? 돌림판을 돌려보세요. 어쨌든 돌려보자. 돌려 돌려 돌림판! 이건 뭐야? 분화의 저주. 스스로에게 1의 감속을 입힙니다. 저주를 무시하고 2의 피해를 받을까요? 아이 저주 인벤토리에 넣으면 스스로에게 1의 감속을 입히지만 사용하면 모든 적에게 10의 분노를 입힌다. 분노가 뭐야? 버프야? 2의 피해를 받고 한 번 더 돌... 돈을 안 챙겨서 돌릴 수가 없어요. 여기 누르면 이렇게 가나? 아니면 이렇게 가나? 눌리긴 해? 눌러보자. 어? 뭐야? 관통이 되네? 13. 한 번? 두 번? 하고? 얘 뭐야? 왜 내가 행동할 때마다 데미지가 1씩 달아? 약화, 공격할 때 2의 피해를 덜 입힙니다. 일단 때려. 차례 정류. 아가 11의 데미지. 피가 다는 거는 이런 게임에선 용납이 안 되죠. 최대한 피를 아껴야 됩니다. 왜 얘 근데 약화가 왜 계속 걸려? 일단 방어막을 7 했고 얘가 공격 7이니까 전 두 번 때릴 수 있죠. 계속 때릴 때마다 얘가 약화가 중첩되고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데미지가 겁나 때려요. 그냥 어! 이겼다. 8방에 인접한 보호구가 플러스 1의 방어를 얻습니다. 매 차례마다 5의 방어를 추가? 근데 인벤토리를 4칸을 처먹네. 이 실합니까? 검은 참다랑어 체력을 8만큼 회복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에서 바로 쓸 수 있나? 아, 안 되네. 챙겨야지 쓸 수 있네요. 일단 돈부터 챙겨. 근데 이거 잘 안 쓸 것 같으니까 버려. 음식도 잘 안 쓸 것 같은데. 무기를 중식도 하나 넣고 이걸 꺼내고 인벤토리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걸 꺼내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8방에 인접한 보호구가 1의 방어를 얻는 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방어도가 8 오르는 거지. 어때? 완전 그냥 초방어. 몰라. 일단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자, 위로 올라가서 이건 뭐죠? 다음 저주 중 하나를 입힐 예정. 꿀의 저주가 뭔데? 5의 화상을 입힐 예정? 화상? 음식 먹으면서 싸우자고? 먹어. 오, 코스트가 올랐어요. 그럼 이제 얘로 타겟팅을 하고 하나, 둘, 셋, 네 번 때리고 화상이 막아지는지 안 막아지는지를 모르겠어. 일단 난 방어도가 계속 5씩 생기거든, 이거 때문에. 일단 때리고 턴을 종료해보면 자, 화상이 걸렸어요. 차례가 시작할 때 방어할 수 있는 4의 피해를 받습니다. 충분하네. 보호구가 1의 방어를 얻는다고 했는데 방어가 7이니까 그럼 8 합쳐 11이 돼야 돼? 어? 아, 내 이거 합치는 걸로 잘못 봤다. 잠깐만, 야! 왜 7이야? 기본 5에서 7이 추가돼서 지금 12가 됐잖아. 아, 이건 보호구가 아니라 방패구나! 보호구가 따로 있군요. 아씨, 나 이거 방어도 오를 줄 알았는데. 그러면 4 더하기 5 더하기 5는 14네. 이 정도는 달아도 돼. 그냥 계속 때리자. 턴 종료. 탱, 퉁. 아우, 러트, 아우, 한번 맞고, 때려, 때려. 오케이. 헉, 뭐야? 화상이 더 중첩됐네? 하지만 계속 때리면 내가 잡지. 레벨업 했어! 인벤토리가 늘어났다! 일단 여기 두 개를 빠르게 늘려주고. 아, 어떻게 늘리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와 미친. 네 칸을 먹네 세로로. 세뇌. 오른쪽에 있는 화살이 40%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각 오른쪽 행에 있는 모든 화살을 발사합니다. 하트 반지. 최대 체력이 5만큼 증가. 이건 뭐지? 작은 열쇠. 뭐 상자 같은 거 열 수 있나 보지? 이런 거 못 참지. 정화의 물약. 스스로의 모든 상태 효과를 100% 감소시킵니다. 이 아이템은 피해를 마이너스 3 얻습니다. 뭔 소리야? 아, 주변에 무기가 있을 경우에 이 무기 데미지가 줄어든다는 얘긴가? 모든 적에게 4의 피해를 입힙니다. 이거 버리고 이렇게 하자. 어때? 오케이, 고르기 완료. 가자. 여긴 뭐지? 오늘은 뭐가 있나 볼 땐가? 오늘은 이걸 준비했다네. 상점이네? 이건 뭐야? 대각선으로도 둘 수 있네? 행운의 반지. 전투가 끝나면 행운을 늘립니다. 어?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흡혈의 도끼. 귀함. 10만큼 흡혈합니다? 스스로에게 3의 독을 입힙니다.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되겠네요. 레이피어. 전설적! 그러나 가격은 35골드로 굉장히 비쌉니다. 어쨌든 돈이 없어요. 빠이빠이 하고 여기로 가보자. 이거 막는 데만 좀 급급한데? 데미지가 총 19. 딱 맞고 때리면 파! 전체 데미지 4. 매력적이야. 오케이, 완벽하게 막았고. 또 꿀의 저주를 걸 심산이군요. 음식 먹을까 그냥? 막 써도 되나? 아 멀랑 질러. 막 써야 인벤토리도 늘어나고 그지? 이렇게 하고 막고 때려. 핑, 퉁, 탕, 완벽. 이 자동 방어 5가 되게 좋아. 이 갑옷 챙기길 진짜 잘했어. 하긴 음식은 계속 꾸준히 아까 보니까 나오더만. 오케이. 자 이제 막 때려. 끝. 예. 오 뭐야 이건 또. 팔방에 인접한 보호구가 1의 방어를 얻습니다. 방패인데 방어를 7 추가합니다. 두 칸을 먹는 거야 지금? 그럼 안 버릴 이유가 없지. 자 이렇게 해서 방어를 6 추가합니다. 오! 팔방에 인접한 보호구가 2의 방어를 얻습니다. 사방에 인접한 무기에 1의 피해를 더합니다. 그럼 이거랑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데미지가 1이 증가하고 이것도 방어가 8 추가되고 얘도 방어가 4 추가되니까 개사기가 되죠? 5구. 맨 윗줄에 있지 않을 시 이 아이템은 마이너스 2의 방어를 얻습니다. 매 차례마다 방어를 2 추가합니다. 사방에 인접한 보호구가 1의 방어를 얻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머리 보호구가 비활성화됩니다.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롭냐. 일단 너 가봐. 이거 이렇게 넣으면? 야 미쳤네. 적용이 다 돼요 지금. 방어 5 추가, 9 추가, 5 추가. 이거 무적 아니야? 처음부터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안 되나? 게임이? 자 방어 19! 미친듯이 때리기만 하면 돼요. 때리고. 어? 뭐야 이거? 회복을 하네. 자 마음껏 때리세요. 저도 때릴테니. 막 때려. 수고. 이제 데미지만 좀 올리면 될 것 같은데. 9의 피해를 입힙니다. 적에게 3의 약화를 입힙니다.
이번 차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1만큼 증가시킵니다. 어? 그럼 이거 쓸 때마다 코스트를 많이 먹는다는 거야? 두 번 쓸 수 있네. 이게 3이니까 맨 처음 한 번 쓸 때 1, 다음 쓸 때 2, 그럼 끝이야. 이거 안 좋은데? 8에 피해를 입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트 증가인데 코스트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이건 세 번 쓸 수 있네요. 근데 난 이게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공격 사파이어 이 아이템은 위로 뜹니다. 사방에 인접한 무기에 1의 피해를 더합니다. 열쇠 꺼져. 오 항상 맨 위에 고정이 돼 있네. 그래서 이제 데미지가 6으로 진화했고 나중에 열쇠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뭐 끽해봤자 상자 만났을 때 열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겠지. 왜 난 지금 딱히 보물상자가 필요가 없어. 난 만족해 지금 아이템에. 굉장히 다 쓸면서 갈 거야. 자 겁나 때려. 데미지도 쏠쏠해요. 지금 데미지가 2나 올라서 이제 뭐지 이 게임 너무 재밌고. 자 이렇게 늘릴 수 있죠. 오케이. 액세서리 멈출 때까지 전진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이 아이템이 그만 움직일 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아이템이 움직일 시 사방에 인접한 무기들이 이번 차례 5회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네. 전투가 끝나면 행운을 늘립니다. 이거 챙길게.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가둬놓으면 안 움직이지 않을까? 투구 맨 위로 올려야 돼요. 어? 아 그러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됐지? 난 얘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멈출 때까지 전진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고 출발. 대장간이네. 이건 내 대장간. 한 오소리가 자신의 모루 옆에 서 있습니다. 던전에서 있던 시간을 뽐내기라도 하듯 그 여성의 팔은 강하고 단단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쇠를 벼린다. 오소리는 과묵하기로 유명하죠. 그는 묻습니다. 강화는 보호구의 영의 전도성을 추가한다? 이 뭔 소리야? 아니, 분명히 한국어로 써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해. 전도성이 뭔데? 적 대상 감속을 3 추가한다. 아, 지금 없지 않니? 어? 돈 있네?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저게 3의 감속까지 미쳤는데? 야 나 이거 엔딩 가겠는데요? 1회차 때? 얜 뭐야? 어? 물음표? 뭐지 저거? 배가 고파 먹을 게 필요해.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여자가 입을 엽니다. 거기 안녕하신가? 여자의 거대한 꼬리와 함께 코가 움찔댑니다. 내가 낚시를 좀 하고 있는데 하나 살 생각 없어? 돈이 없어요. 냄새가 조금 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군요. 근데 이거 뭐지 진짜? 응? 그럼 가자. 여기로 가면 다음 던전으로 가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상점이지만 돈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전투다. 이건 뭐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예정. 겁나 때려. 야 진짜 너무 쎄. 너무 좋아. 아 이거 사용해보자. 이거 지금 적용 안 된 상태잖아. 그지? 아 회전했어 지금. 어? 에너지 부족. 아 이게 사용할 때마다 코스트가 1씩 다는구나. 저기 혹시 얘 터질 때 데미지 줘요? 얘 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죠? 너무 무섭게. 이 아이템이 그만 움직일 시 사방에 인접한 무기들이 이번 차례 5회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아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턴을 종료하면 얘가 한 칸 더 움직인다는 얘기인가? 아닌 것 같은데? 어? 31 데미지? 아이고 내가 이걸 못 봤다. 아이씨 코스트 없는데. 아악! 아 우리 방어도가 높아서 다행이지. 와 큰일 날 뻔했네. 쥐는 파리를 먹지 않습니다. 어? 이거 나중에 귀하게 쓰일 것 같아요 뭔가?
아까 그 거래 상인이 개구리지 않았어? 이렇게만 일단 챙기고 얘한테 가보자. 혹시 이거 이거 어? 그건 내가 가져가지. 어? 어? 아 어? 어? 할인됐네? 어 이거 반값 할인됐어요 지금. 아 근데 나 지금 돈 없는데 괜히 써가지고. 아 근데 써봐야 아는 거니까. 오케이 돈이나 벌러 갑시다. 조젓 열쇠 일단 하나 챙기자. 인벤토리 비어있으니까. 오케이 자 가자 이제. 안녕. 3중 2장 그럼 3층까지 가면 보스라는 건가? 얜 왜 빨간 달팽이야 무섭게. 때려 저주가 걸렸어요. 슬라임의 저주. 저주를 무시하고 사회 피해를 받을까요? 아 이런 거구나. 매 차례마다 2의 체력을 잃습니다. 사용시 이 아이템은 파괴됩니다. 전투가 끝나면 이 아이템은 파괴됩니다. 아 이게 인벤토리가 있어야 되네. 이거 버릴까? 나 이거 잘 못 쓸 것 같아. 이건 버리자. 어 됐다 교체했어요. 재배치 완료. 그리고 이거를 바로 사용해주고 때려 예스 베이베. 아 저주 또 생겼어. 저주는 무조건 이제 방어력 상관없이 관통당하네 이거? 치명적인데? 때려. 지팡이로 적 처치시 연결된 마나 네트워크의 마나를 4만큼 추가합니다. 망가진 반지 방어를 4 추가합니다. 아 이게 행동력 말고 마나라는 개념이 또 존재하는구나. 사용시 전투 보상을 새로 고칩니다. 이거 일단 챙기자. 선택지를 돌려보세요. 이거 또 하네. 전설적 빨간 후드! 일단 돌려보자. 이게 걸릴 리는 없을 것 같고. 아 저준가 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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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무시. 아, 아파. 아, 짜증나.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건가? 20의 데미지? 총 20의 데미지? 이건 그냥 맞고 패는 게 나을 듯? 방어할 때 방어가 8만큼 감소합니다. 방어 하나도 안 올라. 자, 17의 데미지. 전 19의 방어력이 있죠? 그래서 그냥 막 때려도 돼요. 딜 미친 듯이 넣어도 되고. 뭐 때리시든가 말든가. 이건 뭐지? 분노. 공격할 때 5의 피해를 더 입힙니다. 오, 가면 갈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친구구나. 꺼져. 액세서리 전설적 매 차례 한 번 사용 가능. 이 행에 있는 무기들이 약화 플러스 1의 효과를 얻습니다. 근데 난 이미 약화가 붙어 있는 걸? 약화가 아니라 감속이었구나. 이걸 버리고 열이 세로지 그지?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붙이면 어 적용되네. 적용된다고 뜬다. 이걸 한 번 쓰고 이걸 때리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파이어가 또 나왔네. 중복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 이거 회복인가? 저희 치료소에 어서오세요. 체력을 25 회복한다. 되게 회복 많이 시켜주네. 최대 체력을 늘릴 수도 있네요. 모든 저주를 지운다. 저주는 갖고 있는 거 없으니까 최대 체력을 못 늘릴까? 아니야, 일단 체력 회복부터 하자. 어, 이러면 다른 선택지는 선택이 안 되네요. 역시 로그라이크류 게임답구만. 어서와. 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왜 사용이 안 돼? 매 차례에 한 번 사용 가능하다며. 아, 어? 썼네? 써줬어요? 써줬어요.
모든 적에게 1의 약화를 입힙니다. 모든 적에게 공격할 때 2의 피해를 덜 입힙니다. 캬, 조졌다. 진짜 극탱이다 이거. 야, 가렵다 가려워. 모든 적에게 1의 약화를 입힙니다는 영구지속이에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세상에. 그럼 한 번 더 바르고 때려 때려 하면은 와 와 어머 한 번 더 바르고 더 바르고도 아니고 그냥 때리면 아 이거 미쳤는데? 야 이거 보스도 잡겠다. 어? 레벨업 했어요. 이쪽을 늘리자. 이쪽 세 칸. 이건 뭐야? 이만큼 흡혈합니다. 피 없을 때 약간 짜잘짜잘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동굴 상어 체력을 5만큼 회복시켜주는 아이템이네요. 이건 챙기자. 헬로. 자, 한번 또 써주고. 턴 종료. 약화가 계속 누적되죠. 캬, 진짜 미쳤다. 소고 반창고? 전투가 끝나면 체력을 3만큼 회복합니다. 헉! 이거다! 개사기 아이템. 전투가 끝나면 체력 회복이라니 미쳤군. 전설적 헤라클레스 방패. 방어를 2축하면 사방에 인접한 방패들이 사용됩니다. 어? 아 그니까 사용시 기본 패시브가 아니라 코스트를 이나 먹네. 자동 사용인 줄 알았더니 쓸 이유가 없지. 나는 버려. 다 쓰레기밖에 없네. 이게 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이 카드들이 당신의 미래나 죽음을 선보일 겁니다. 기회가 6번 남았습니다. 이게 뭔데? 아하!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아, 이 중에 이렇게 내가 뭐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전설적 모든 적에게 11의 피해? 아 근데 감속이... 아 그리고 코스트 증가네 이거. 두 번밖에 못 쓰는 거. 이게 11 데미지 2 증가해서 이게 그럼 13. 이게... 6. 13 곱하기 2 해봐. 26. 이거는 18. 버려. 아 이득이긴 한데 뭔가 좀 애매하단 말이지. 아 관통이라는 특성이 방어를 무시하나 혹시? 바꿔. 어? 뭐야? 그리고 심지어 이거 세 칸밖에 안 먹네? 어? 아 이러면 아이템 배치가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데? 잠깐만요. 이걸 못 쓰잖아 그러면. 난 숫질이 지금 개사기라고 생각하거든? 어 이거 안 될 것 같아. 야 이대로 그냥 갈래. 재배치해보자고? 오케이 일단 다 내려놔봐. 레이테어 된 것 같은데요? 한 칸이 오히려 지금 남고. 됐다 됐다. 역시 청소왕. 숫돌은 많이 때려야 이득 아니냐고? 그렇긴 하죠. 괜찮아. 어? 담비왕. 일단 초반에는 겁나 발라. 때리지 말고 겁나 발라. 그냥 한 번밖에 못 쓰네. 그냥 때려 그럼. 다시 종료하고. 이건 뭐야? 적을 소환할 예정?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나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이거 바르고 한 대 더 때려. 자 여기서 두 번 때리면 내 피가 달잖아.
23. 에서 여기서 한 대 더 때리면 19. 정확하게 맞죠? 저 안 아파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얘 이제 데미지 0씩 넣어요. 와 미쳤어요. 계속 때려. 막 미친 듯이 때려. 또 때려.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2단계 보스? 자, 수고. 야, 와우, 한 대도 안 맞았어. 이건 뭐야? 개구리 토트. 유리병. 모든 무기에 6의 추가 피해가 더해집니다. 모든 무기에 다음 효과가 부여됩니다. 보호구 혹은 방패 8방에 인접할 시 이 아이템이 비활성화됩니다. 모든 무기에 다음 효과가 부여됩니다. 8방에 인접한 소모품 하나마다 이 아이템은 피해를 잃었습니다. 이건 됐고. 이거 모든 무기에 다음 효과가 부여된다고 했으니까 무기가 보호구 혹은 방패에 닿으면 안 돼요. 못 쓰겠네. 어차피 지금 어떻게 넣든 여기에 인접할 수밖에 없어. 버려야겠네. 어쩔 수 없다. 너무 아깝다. 보스 아이템이지만 지금 내가 조합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허투르게 건들다가 망하는 것보단 훨씬 나아. 차라리 들고 가서 팔라고? 뭐야, 팔 수가 있어요? 행운은 중복이 돼요? 오, 좋아. 행운 막 미친 듯이 올리자. 잠긴 문을 발견했습니다. 여시겠나요? 연다? 확인. 문을 엽니다. 어? 아, 문을 열어서 여길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오, 여기 뭐가 있나? 난 지금 막 새로운 곳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흥분감보다 열쇠를 사용했다는 기쁨이 더 커요. 와! 드디어 인벤토리가 한 칸이 생겨버렸어. 미쳤어, 미쳤어. 이건 뭐야? 3의 약화를 입힐 예정. 일단 하나 기본적으로 발라주고 때리고. 약화라 함은 공격할 때 2의 피해를 덜 입힌다. 내가 그 긴 창 있잖아. 그걸 계속 들고 있었으면 좀 불리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 얘 왜 화났어? 갑자기 얘가 세졌어요. 하지만 두렵지가 않아. 자, 다시 진정시켜주고. 네. 어딜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행운을 크게 늘립니다. 이 행운이란 게 영구지속인가? 이거 가져가서 그냥 쓰자. 여기서 상인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나 돈이 얼마 있지? 15원. 딱히 뭐 살 필요도 없고 그냥 가자. 뭐야 이건? 모든 적을 20만큼 회복시킬 예정? 모든 적을? 적이라는 게 얘네를 말하는 건가? 아무튼 행운 쓰고 이번에도 발라주고 때려. 종료. 회복을 얘네를 시켜주네. 이거 결판이 날란가 모르겠다. 이건 뭐야? 이에 가실 모든 적에게 입힐 예정. 이거 좀 무서운데? 빨리 잡아. 아니 피가 막 이게 맞아? 어? 잡았다. 그냥 뭐 잡히기만 하면 되지. 천천히 잡자. 어차피 죽을 애들인데 뭐. 아 이게 두 번 중첩이 돼 있어서 난 두 번 힐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회복이어서 두 개로 있었던 거네요. 어? 행운 반지 3개. 행운 반지 빵야 빵야? 고? 오케이 고.
렛츠고. 내가 버리니까 얘네 서운했나 보다. 계속 뜨네. 기사에 가봇. 팔방에 인접한 보호구와 방패가 2의 방어를 얻습니다. 매 차례마다 방어를 4 추가합니다. 이거를 벗기고 자체 방어력이 1이 낮긴 한데 2씩 올려주면은 이건 개이득이죠. 그죠? 훨씬 더 많이 올려주네요. 바르고 때려. 어? 아 이거 방어 뚫리겠는데? 아이고 내가 딜 계산을 잘못했다. 뭘 이렇게 많이 때려? 아! 이런 개새. 한 번 더 바르고 안전하게. 엥? 죽었네? 자, 세 개의 칸을 늘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늘립시다. 붕대 회복으로 다시 풀피. 전설적! 사방에 인접한 아이템이 소환수가 아닌 적을 처치할 시 체력을 8만큼 회복합니다. 에? 내가 지금 잘못 읽은 거 아니지? 이거 너무 개사기인데? 아니 이게 가당키나 한 능력치입니까? 이게? 바로 엔딩 보고 끝나겠는데요 여러분? 아니 이게 맞나? 대장간 돈 19원. 보호구에 2의 방어를 추가한다. 방패에 2의 방어를 추가한다. 보호구지. 이거 많이 오래 쓸 것 같죠? 이거 오래 쓸 것 같으니까 이거 붙이고 그러면은 방어 10. 에너지 1이면 매번 숫돌 바르면서 때리는 거 가능하지 않아요? 아 그러게. 그런 조합도 가능하구나. 아 몰랑. 근데 지금 솔직히 겁나 대충 해도 다 이겨. 아 막 살아. 아 애초에 돈도 없었어? 스스로에게 3의 독을 입힙니다. 사용시 아이템은 파괴됩니다. 저주를 무시하고 7의 피해를 받을까요? 이거 지금 방어구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받으면 피가 유지되나? 방어구가 깎이나? 이걸 모르겠네. 맞아보자. 아우 이 피가 깎이네. 오케이 렛츠고. 지금 재배치하면 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까자! 아 피가 계속 까인다. 이건 뭐야? 모든 적에게 1의 가시를 입힙니다. 사용시 모든 적에게 10의 가시를 입힙니다. 저주를 무시하고 8의 피해. 아, 이 저주가 너무 치명적인데 이거? 빨리 좀 잡아봐. 잡! 아! 아 진짜 질기네 이거. 이건 뭐야? 9의 독을 입힐 예정? 아 이거 좀 많이 위험하지 않아요? 한번 쓰고 하나 둘. 아 에너지가 부족해. 미친. 어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아니 템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걸 중독으로 죽는다고? 이게 근데 진짜 맞는 밸런스냐? 야 나 다음 턴에 죽어. 얘네를 잡지도 못해. 데미지가 부족해서. 아니 애초에 이게 근데 전체 공격이라 딱히 얘를 타겟팅한다고 해도 뭐 안 되는데? 와 조졌네. 아니 너무 아깝다 게임. 아 이게 방어도가 높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안 돼 나 죽어. 와 완전 초기화됐네. 미쳤다. 와 이건 다음에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원트의 엔딩을 보긴 좀 힘드네요. 로그라이크류 게임은 어쩔 수 없이 죽으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코스트가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여운이 크게 남네. 에이...
에이씨. 백팩 히어로는 다음에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백팩 히어로였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녹화 종료.